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리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 방 안에 누군가. 저는 현재 전주에 살고 있는 14살의 여중생입니다. 그저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데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생활하던 제 방이 몇 달 전부터인가 무언가로 인해 한없이 불안하고 오랫동안 있기 힘든 그런 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장난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의 옷장은 나무 재질인데요. 색이 연한 편이라 흠집이나 낙서 같은 게 티가 잘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동생의 장난일 것이라 여기고 동생을 막 다그쳤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제 동생은 저와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납니다.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곧 3학년이 될 아이인데 그런 장난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만약 했다고 가정해도 제가 손을 위로 뻗어야 가능한 높이인데 9살짜리 애가 완전히 빠지지도 않는 의자를 빼내어 밤마다 잠궈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옷장에 흠집을 내거나 낙서를 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먹유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또 가설을 세워보았지만 이것도 결국 불가능합니다. 저희 방의 침대는 1인 침대이지만 기존 침대보단 높은 데다가 병원 침대처럼 칸막이도 있는데요. 자던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은 칸막이에 걸려서 떨어지는 것보다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저는 귀신의 짓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피곤해서 그런 거다 라는 등의 대답만 했지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픈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는 면역력이 강한 편이라 저에게는 감기도 1, 2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굉장히 생소한 병인데 그 존재를 인식하고 거부하고 피하면서부터 자질구레한 병들이 계속 걸리게 되었고 이유 없는 식욕 부진과 두통, 어지럼증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긴 싫어서 그 후로는 귀신은 물론 아픈 것까지도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고 혼자 문을 잠궈두고 끙끙 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섬찟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아파서 죽어버려. 라고 말하며 자기와 함께 같이 가자는 아이의 목소리는 정말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낙서에는 어느새 익숙해져 여느 때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기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커녕 문조차 열려있지 않았죠. 저는 다시 누워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톡 하고 침대의 나무 부분으로 이루어진 곳을 손톱으로 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뒤척이고 손으로 귀를 막아보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리는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포기하고 그저 누워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무서웠던 것은 갑자기 침대 언저리를 치는 소리가 멈추고 여름인데도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돋는 것입니다. 서둘러 이불 속에 누워
제가 얼른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날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전의 목소리와 같은 여자아이가 밖에 나가서 같이 놀자 라고 속삭이며 깔깔대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제 귀에 대고 깔깔거리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갑자기 뒤로 제껴지거나 하는 등의 일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지금도 제 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해야 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